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향기는 다들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향수의 기능이 또 하나 생길 것 같아요. A fragrant way to stay bug free라고 했는데 bug free라는 건 이제 벌레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벌레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향기로운 방법 이렇게 해서 perfume 이게 bottle이 있는데 이게 무슨 스토리일까요? Aside from finding ways to stay cool, people also come up with ways to protect themselves from mosquito bites during the summer. 그렇죠. 자, 뭐뭐를 제외하고 뭐뭐를 떠나서라는 표현이겠죠. Find ways to stay cool. 여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가 시원한가, 시원한 상태로 어떻게 있을 것인가인데요. 시원한 상태로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아는 것. 을 제외하고 그런 걸 찾는 걸 제외하고 people also come up with ways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 내려고 하는데요 to protect themselves from mosquito bites 자 모기한테 물리는 거를 어떻게 좀 자기를 보호할 것인가 라는 그런 방법을 생각한다는 거죠 특히 이 여름철 동안에 말이죠 as the rise in temperature spring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mosquitoes 자 뭐뭐함에 따라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기온의 상승이 되겠습니다 기온의 상승이 모기의 숫자의 증가를 불러옴에 따라서 many people apply insect repellent to their skin. 자, 피부에다가 우리가 이제 벌레 쫓는 거 있죠. 그래서 repellent라는 건 퇴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벌레를 퇴치하는 그런 이렇게 뿌리는 것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바르게 됩니다. 사용하게 되는데요. Most insect repellents and bug sprays contain DEET or diethyltoluamide, an active ingredient that keeps mosquitoes away. 자, 대부분의 벌레 퇴치제나 bug spray, 일명 이렇게 벌레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요, 자, 이러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말로 디에틸톨루아미드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성분이 무엇이냐? 우리는 뭐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active ingredient라 유효 성분 우리가 굉장히 이거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 목적을 달성해주는 요소 성분이 되겠죠 that keeps mosquitoes away 그 모기를 갖다가 퇴치하는 그죠 그렇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라는 거죠 while DEET containing products remain the most effective option 자, 이 DEET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들이 가장 효과적인 선택사항, 가장 효과적인 제품이라는 거기는 하던데요. It turns out that non-DEET products like perfume could also keep us mosquito-free while smelling good at the same time. 자, DEET가 들어있어야지 아무래도 벌레 퇴치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그러한 것은 아직도 유효하지만 그런데요,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바로 DEET 이하의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향수와 같은 non-DEET, DEET가 없는 그러한 제품 또한 also가 되겠죠. 우리를 모스키토 프리의 세상으로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죠. 동시에 아주 냄새도 좋은 냄새가 날 수 있고 말이죠. Researchers at New Mexico State University studied a wide range of mosquito repellents along with perfumes and analyzed their effectiveness in repelling mosquitoes. 라고 했습니다. 자, 뉴멕시코 주립대학이 되겠네요. 그 연구자들이 아주 굉장히 광범위한 그 모스키토 퇴치제들을 연구를 했는데요. 무엇과 함께 along with perfume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수 제품들하고 더불어서 이제 벌레 퇴치제 그 순수한 목적으로 된 아주 여러 가지의 많은 그런 제품들을 다 연구를 해봤는데요. 분석했는데 이러한 앞에 것들이 모스키토를 즉 모기를 퇴치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분석해봤다고 하네요. One of the perfumes studied was Bombshell, a perfume sold by Victoria's Secret. 그런데 이제 이들 팀에서 연구한 그 제품 중에서 향수가 있었는데 빅토리아 이렇게 제품 이름을 얘기해도 될까요?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판 Bombshell 아주 그냥 이렇게 굉장히 그 멋진 사람을 이렇게 확 우뚱거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애칭이기도 하고 표현이기도 하고 향수 제품 이름이 되겠죠. Bombshell도 이들이 연구한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Results show that the $52 fragrance was effective against mosquitoes and gave the wearer of the perfume more than 2 hours of protection. Mm-hmm. 자, 그 결과에 따르면요, 52달러짜리 향수가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모기에 대항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향수를 뿌린 사람이 되겠습니다. wear of the perfume.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향수도 wear 한다는 표현을 쓰죠. 근데 2시간이 넘게 벌레나 모기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를 지녔다라는 거를 이 연구팀에서 밝혀낸 것이죠.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unexpected. 근데 이 연구 결과는 참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As research in the past concluded that mosquitoes were attracted to fruity floral scents. 왜냐면요, 예전에는 선생님도 그런 생각 드는데 향수를 뿌리면 벌레가 다 달려드니까 뿌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연구에 따르면 이 모기가 과일향이나 또 꽃향기에 굉장히 끌려서 몰려든다라는 그러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는 거죠. However, mosquitoes were found to avoid contact with a person wearing the perfume, providing an intriguing new feature for the product.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모기들의 경우 특히 향수를 뿌린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새로운 특징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풀어볼까요? Many people, 자, 뒤에 뭐가 들어가고 동사가 들어가겠네요. 벌레 퇴치제를 피부에 바르기도 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apply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기온의 상승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So the rise in temperatures, 여기까지가 주어부가 되겠죠. 아, 모기의 숫자가 증가가 되었다 라는 거죠. 자, D2 혹은 diethyltoluamide and active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성분, 그렇죠. 우리 이제 보통 성분 그 표를 보게 되잖아요. 요즘에 이게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런 걸 ingredient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모기를 퇴치해주는 그런 요소가 되겠네요. Researchers studied a wide range of mosquito repellent. 이렇게 퇴치제 쫓아내는 거 이런 걸 뭔가 repellent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